조명이 굉장히 으스스한 느낌으로 여름이 다 갔는데 이렇게 네, 오늘 여기 지금 저희가 인기가요 이제 준비하고 있고요. 오늘은 끝나고 GV가 있는 날입니다. 네, 항상 활동 이제 좀 후반부에 GV를 통해서 이제 팬분들이랑 같이 소통을 하는 자리를 마련을 하고 있는데 이제 캐럿분들이랑 같이 이번 활동을 또 되돌아보면서 굉장히 재미난 이야기들을 많이 할 예정이고요. 오늘 인기가요도 열심히 할 예정이고 오늘은 또 사후 녹화도 있어가지고 네 다음 주에 인기가 여기까지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3주를 저희를 볼 수 있는 거니까 음악 방송에서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약간 공부스럽게 나오네요 진짜로 화면에 아닌가? 뭐야 그냥 생 조명인데요 그냥 아무튼 여러분들 예 매점을 갑니다. 네 인가 매점 나들이 지금 준이 형은 올라갔고 승환 씨 어디세요? 어디세요? 그쪽은요? 닭갔어요 지금 닭 먹어요. 하지만 닭만 먹지 않습니다. 유부 초밥이도 아까 너무 맛있어가지고 같이 먹어. 여기 인기가 참 좋은 게 밥 먹으러 올 때 계단을 많이 움직여서 먹고 나서 이제 소화가 또 잘 되는 느낌. 나 그거 한번 해보려고 이번에 투어 갈 때 겸이로그 겸이로그 재밌을 것 같아요. 아우 무거워라. 근데 막 브이로그 같은 거 하면 막 그냥 막 말아 이런 거 안 해도 되는 거지.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여기야? 준영이 미리 세팅을 다 해줬어. 준영이 소통했습니다. 사랑한다고 하네. 사랑해. 3주 세트. 사랑해. 3주 세트. 사랑해. 와우. 저 안 먹어요? 나 형 밥 되게 짜파게티 먹는다. 짜파게티 뭐야 그거? 제육 김치찌개랑 볶음밥. 맛있겠다. 맛있어 보인다. 다른 애들 안 먹나? 자나? 아까 밥 먹어서 안 먹나 봐. 아, 보통 사람들이 브이로그를 하면 뭘 하지? 뭐예요? 일상. 그래 뭘 하면 좋을 것 같아? 일상은 다 똑같으니까. 내 형의 생활을 듣는 게 브이로그니까. 근데 뭐 거기에서 뭔가 약간 좀 그냥 보컬 레슨 받는 거를 옆에 이렇게 딱선 받아도 그런 거 같은데? 네 식사를 마쳤습니다. 네. 아 배를 든든히 하니까 배 터져. 기분이 너무 좋고 이따 팬분들도 만나니까 좋은 마음가짐으로 여러분들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봐요. 이따 봐요. 자 배가만이 이게 바로 스냅슛에 제가 직접 만들었어. 네 안녕하세요 구원입니다. 오늘 이제 저희가 GV를 하러 왔는데 GV 순서는 뭔가 브리핑하는 것 같은데 네, GV 순서는 이제 일단 맨 처음에 입장을 해요 레드카펫으로. 원래 GV가 이제 약간 영화 시사회 같은 느낌이기 때문에 일단 입장을 한 명씩 하고 난 다음에 뮤비 코멘터리를 합니다. 저희가 이제 뮤비를 보면서 지금까지 뮤비를 찍으면서 있었던 일 그리고 뮤비를 찍으면서 생각났던 일들을 이제 다 같이 얘기를 하고 이제 그 후에 팬송에 관련된 이번에 특별히 정규 3집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가 내왔던 앨범들의 팬송에 관해서 얘기를 한번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팬분들과 질문 타임을 가져보도록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아마 그렇게 진행될 것 같은데 저 개인 포토 때는 고민 중인데 한번 포즈를 할까요? 저는 물구나무로 서야 되나?
물구나무 한번 서보도록 해. 물구나무까지 서는 건 아니고 일단 물구나무 서가지고 다리를 한 7로 만들어볼게요. 이렇게 한쪽 다리를 굽혀서. 오랜만에 해서 할 수 있을라나 모르겠네. 몸풀고 들어야 돼. 오늘 17 드레스 코트 색이 빨간색입니다. 레드. 네, 그래서 오늘 저도 빨간색 프린트 있는 자켓이 입었고요. 다른 애들도 모든 멤버들 몸에서 빨간색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빨간색 팬들 옷을 입는 게 너무 기대되고 빨리 무대 올라가서 팬분들랑 소통하고 싶어요. 아, 평소에서 빨간색 오랜만에 입는 멤버? 다 오랜 것 같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빨간색 너무 좋아해서 지금 머리도 빨간색이고 네, 빨간색 다 잘 오는 것 같아요. 기대 많이 해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MC 도라이버. 안녕하세요. MC 해머입니다. 예, 오늘 이렇게 저희 세븐틴 GV 네. 정말 오랜만에 하는 GV인데요. 네, MC 호랑이. MC 찰캔입니다. 뭐 센스 있는 MC들이 있기 때문에 네, 제가 오늘 MC에 대해서 검색을 해봤습니다. 네, 네, 네. MC는 일의 약자입니다. 네? Master of Ceremonies. 아, 야, 기가 막히네. MC는 네, 네. 가장 중요한 말이 있어요. MC는 주연이 아니다. 아, 주연을 네. 빛내주는 사람이다. 그리고 아. MC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다. 네. 상대방이 말을 잘할 수 있게 도와주는 사람. 이게 얼마나 멋진 말이냐. 잘 듣는 사람. 그 좋은 MC로서 저는 GV를. 또 MC는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아 맞아. 랩을 하는 사람. 그렇죠. MC도 마이크폰 체크 1, 2, 3, 4, 5, 6, 7, 8. 오랜만에 캐럿들과 가까이서 소통할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서 너무나도 기쁘고 오늘 한번 재밌게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MC 지금까지 MC 살캔이 MC 딩동이었습니다. 아, 저는 지금 저는 앞뒤로 지금 아까 보니까 슈아랑 디노가였던 것 같아서 가위가위보에서 진 사람이 양치를 하는 척하면서 들어가서 저희 이 곡에 이거를 써 마신 다음에 우글우글하고 뱉는 것까지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위가위보 누가 질지 모르겠지만 아직 애들한테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일단 혼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셋이가 나란히 쭈루룩이야. 네, 이제 그 레드카펫 같은 거 하는 거. 그래서 네. 저번에는 뭐 옆돌기 하면서 나갔는데 나 물구나무에서 그냥 너무 그걸로 그걸로 이번에는 양치를 하는 척 나가고 그 다음에 이 우리 이거 목 안무를 이렇게 해서 이걸로 우글우글 하고 옆에다 툭 뱉는 것까지. 오케이 오케이. 그걸로 스토리를 짜서 치수를 들고 나가 진짜. 아니 아니 그냥 이거 하는 척만 하는 거. 아 뭐야 칫솔이 나갈 수 칫솔을 들고 나갈까? 어, 그럼 치아 오늘 칫솔 먹어. 저는 나는 먼저 갈게요. 누가 과연 칫솔을 들고 나갈지. 너무 웃기고 그냥 치사 없이 이거는 여기 안 내면 진 거 가위가위보. 아 오케이. 오늘 어, 하고 싶다고 안 내면 진 거 가위가위보. 아 디노. 그러니까 이게 딱 그 레드카펫 자신 있게 딱 한 다음에 딱 여기 딱 와서 분위기 잡고 가야 되는데 치와 이렇게 가자. 어 재밌다. 여형 현재. 이렇게 가지. 디노가 걸렸습니다. 칫솔. 부인. 아니 아니요. 저희는 뭐 프리스타일로 할 거기 때문에 정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븐틴 정규 3집 앨범 음악으로 캐릭터를 만나고 오늘 뒤에서 드레스 코드. 아 드레스 코드가 네 여러분들 다 맞추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오늘 드레스 코드는 바로 지구의 포인트 컬러인 렐렐렐렐레드입니다. 네네네. 왜 떨리지? 처음에 뭐 할 거야 MC? 안녕하세요. MC 해머. MC 도라이버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MC 호랑이? MC 무말랭입니다. 역시 무말랭이면 아, 예. 기뚝딱이죠? 그쵸. 아, 도겸 씨와 저의 MC 케미 기대되시나요? 네! 그렇다면 아싸레 띠로! 캐럿들은 좋아할 거야. 그래. 그렇습니다. 귀여운. 그치. 아니, 그다음에 이거 솔직히 딱 해가지고 입 살짝 탁탁 닦아주면 딱 젠틀하다. 아 근데 다시 넣기가 되게 혼자 먹어. 아 착착착착 한 다음에 완벽하네. 이제 완전 멋있지 않아? 어. 내가 스토리 같은 거 잘 짜거든 이런 거. 잘 짠다. 그렇지. 하나 소설 잘 써. 이거를 탁 빼다면 탁 한번 털어. 탁. 와 멋있겠다. 착착. 그 다음에 너 치약 광고 들어볼 수 치약 광고 말려. 여기서부터 걸어 나갈 거다. 여기서부터 이제 네? 멋있게 하려고.
여기부터 걸어놔 그냥. 그럴까? 저기 끝에 화장실부터. 어, 야 다리가 계속. 야 기름치가 낯다르죠 그쵸? 아 정말 좋아. 진짜 캐럿분들이 보시면 놀라시겠다. 비하인드부터. 비하인드로 보시면. 오늘 어떻게 할래? 오늘 물구나무 서서 올라간다고 했나? 기어간다고 했던 것 같아. 여기가 뒤로. 네. 야, 어떻게 뒤로 가라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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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있다 멋있다. 나는 어떻게 들어갔고? 야, 저 굿 워킹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데요. 자, 왼쪽 부분 인사 부탁드릴게요. 그래, 디노한테 포인트를 줘야 되니까 여기서부터 밋밋하게 하고 디노가 포인트가 돼야 돼. 우린 진짜 밋밋하게. 멤버들 조여 좀 해. 아 보셔. 아 남들과 다른 레드카펫 등장이었습니다. 야 양치. 아 양치를 넣고. 아 양치를 독국물로 이게. 아 비즈니스네. 아 어디 가시나봐요 명호 씨. 아니 왜 우리 이런 거 욕심 부려? 오늘 퍼포먼스 팀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어요. 네, 퍼포먼스가 굉장히 편안해요. 자, 이렇게 되면 세일러주 전화기를 시주 가신다면 네, 그대로 나가시나요?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지난 날들을 캐럿과 함께 세븐틴이 캐럿들을 위해 불렀던 대표적인 팬송들을 와우. 이 자리에서 같이 들으면서 회상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 캠프파이어를 제일 좋아하는 게 그러니까 노래 제목이 캠프파이어인데 캠프파이어가 생각이 나는 노래예요. 그냥 딱 들으면 그 취지를 진짜 잘 만들었고 그다음에 가사도 너무 팬분들과 우리 얘기 같고 그래서 가장 좋아하는 곡인 것 같습니다. 뭐야? 어? 아 이거는 이번 공연 때 아닌가요? 언제야? 그 영상 속에 있는 기억들이 생생한 기억들이 아니라 영상을 봐야지 약간 다시 돌아오는 잊혀지고 있는 기억들인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슬프기도 하면서 저도 행복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뭉클 했는데 앞으로의 추억들, 지금 저희가 만들어가는 추억들이 오래오래 기억에 더 진하게 남을 수 있도록 좋은 추억 함께 만들고 싶으니까 항상 저희 옆에 꼭 있어주시고 저희 세븐틴도 여러분들 더 행복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할게요.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뭐지?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정한이요. 나 맞아? 생일 축하합니다. 또 이제 곧 정한이 형의 생일이 다가오니까 좋았겠다. 감사합니다. 또 네. 이렇게 파티를 할 때 저랑 이렇게 많은 캐럿 분들이 같이 해줘서 너무 행복하네요. 아 예쁘네요. 정환이 형 벌써 25시야 어떡해. 아유 고마워요. 와우! 드디어 GV를 네 캐럿 분들과 함께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네. 야, 오랜만에 하니까 되게 또 좋은 시간이었고 네, 너무 행복했어요. 되게 특별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렇게 활동 마무리를 GV로 한다는 게 참 세븐틴만의 그런 우유. 네. 너무 참 기분이 좋았고 네, 너무 재밌었어요. 에너지가 많이 갈수록 더 우리 캐럿들과 이제 신뢰도가 뭐 이런 게 그렇죠. 커지는 거 같아요. 그 활동이 GV 현장에서 네. 생일 축하를 좀 해주세요. 아! 천사! 천사! 찍어 못해서 나는 그냥 우리들의 그 GV의 그걸 진짜 있는 줄 알았어. 좀 활동을 활동을 축하하는 느낌? 그냥 축하한다. 며칠 남았지? 며칠 남았네. 5일 남았지. 네, 그냥 깜짝 놀랐어요. 아, 이게 내 생일이구나. 벌써. 아, 이렇게 내 생일 축하해주는 사람 많구나.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약간 그냥 저는
그 옛날 추억들 그 회사 하면서 되게 많이 성장했구나라고 느끼는 약간 제가 시간이었던 것 같아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기다려주시는 분들이 계신다는 게 좀 뭔가 마음이 놓이고 더 좋은 것 같아요, 기분이. 굉장히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있습니다. 오늘도 또 추억이 되겠죠? 네. 자, 또 저희는 다음 GV 현장에서 네, 또 만날 수 있었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인사드릴까요? 네, 그렇게 옆에서 어떻게 치고 나올까봐. 깔끔하게.